여러분 반갑습니다. 함안군수 조근재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점 함안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제20기 함안박물관대학 온라인 강의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기 함안박물관대학은 우리 삶 속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정밀청량, 미디어 아트 등 다섯 개의 강좌로 전문 기술을 통한 함안의 문화유산 활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알아가야 토기와 성각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의 해설은 알아가야의 문화유산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박물관 대학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내년에는 새롭게 단장하는 함안박물관 제2 전시관에서 우리 모두가 직접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물관 대학 온라인 강의를 듣기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수강생 여러분과 귀한 강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 강사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못다한 일 모두 이루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야문물연구원의 박성규입니다. 이번 그 흑으로 빚은 아라가야 문화유산, 다시 말해서 토기 또는 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유물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오늘 진행은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전시장에까지 다시 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그 토기의 일생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함안 마리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보물들이 지금 우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보물로 지정된 이들 보물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 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함안에는 그 우리가 불꽃무늬 토기 또는 화염문 투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그 또 특징적인 그런 모양을 보이는 이 토기를 통해서 우리는 함안의 이야기 또 알아가야 이것을 가장 그 잘 알 수 있는 이 대표적인 화염문 토기를 통해서 알아가야 토기가 또 무엇인지 하는 그 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흙으로 빚는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과정이냐는 것은 흙으로 빚어서 우리가 과거 신석 시대부터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그 어떻게 보면 도구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한 이 토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근대에 와서는 아주 뭐 새로운 물질로 변화가 되어서 일상 생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토기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아마 신석기 시대에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 물질 자료라고 인정되었을 것이고 삼국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했던 그러한 그 물질 자료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기는 크게 우리가 토기 가마에서 공인들이 이 토기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토기가 실제 사용되고자 하는 곳에 소비가 되는, 즉 유통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로 무덤 속에 부장하는 그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행위 속에서 보면 이 실생활과 제사 또는 의례에 쓰여지는 무덤 부장용품으로 크게 두 가지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유통되고 있고 그 최종 결과 이러한 1500-600년 전에 만들어졌던 토기의 생산과 소비가 오늘날 와서 우리는 고대 사회의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발굴조사를 합니다. 그죠? 발굴조사 그 결과 우리는 이 많은 토기들을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중요한 자료들이 전시실에 전시되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접할 수 있겠습니다. 토기의 일생에서 조금 더 보면은 우리 함안에서
토기가 처음 만들어지는 생산지는 우리는 토기가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토기가마는 특히 우리 그 아라가야의 토기 중에서도 4세기대라고 부르는, 즉 1600년 전에 하만 우거리 일대에는 이러한 토기가마가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고 실제 그 당시에 이 생산을 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토기가마는 오늘 보고 있는 뭐 온기가마라든지 다른 가스가마 이와 달리 아주 약간의 한 20도 정도의 그 이 각도를 유지하면서, 즉 흔히 오른가마 등뇨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때 이 가마 속에서 나오는 토기들이 전부 완성품이 100% 품질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불량품이라든가, 즉 찌그러진 것이라든가, 그 작품이 되지 않는 것들은 그 자리 옆에 바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즉 회구부라고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흔히 말해서 이 불량품 토기 무지 말하고 이렇게 줬고, 그 속에는 이 토기를 구울 때마다 한번 한 번씩 이렇게 사여져 나오기 때문에 토기가 만들어진 그 순서를 청청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토기가 여러분들 토기가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쯤 이렇게 불을 떼고 구워야 할 것인가? 대개 뭐 하루 저녁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통상 한 2박 3일 정도 불을 떼야 합니다. 그럼 온도는 또 얼마나 올라가야 될 것인가? 이 온도는 우리가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 한 1300도씨 정도 올라갑니다. 그 이하에서 한 800도씨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800도씨의 경우에는 통상 이 가마를 개방하는 단계까지 800도가 나오는데 가마의 개방을 하지 않고 폐쇄를 하게 되면 1300도까지 되고 통상 토기를 꾸미면서 토기가 참 잘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 굽혀졌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그런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마에서 잘 익은 토기들이 일주일 정도 가마를 식히고 이렇게 우리가 토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 꺼낸 토기들은 우리가 하만에서는 하만만의 고유한 전통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토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지역의 중요한 하만 그 우거리 일대, 법수면 일대에 있는 그 우거리 토기 가마에서는 이러한 토기들이 우리 하만뿐만 아니고 영호남 각지 그리고 멀리 외국까지도 이러한 자료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 바에서는 널리 교류되고 유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최근에 하만 우거리 가마를 조사하면서 주변에 보면 진랄 늪이라고 하는 늪인데 그 늪은 곧 남강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남강 이어져서 하만천을 거쳐서 온다면은 이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까지 우거리에 생산된 토기 가마는 바로 이동, 즉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우리가 생산과 그 이후의 유통 그런 과정인데, 우리 내부적인 그런 유통이 있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어디에 갑니까? 실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지 등에서 이 토기들이 사용이 됩니다만은 5세기, 6세기 대 이때에 많이 생산된 토기들은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 만문의 고분군 등등에서 이 토기들이 부장되어 있습니다. 이때 왜 부장을 하겠습니까? 이 많은 토기들을 부장하게 된 겁니까? 당시의 사상이 사람이 죽어서 새로운 세상, 저 세상에 가서도 편안하게 살고 그 속에서 살아생전의 그 이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세관에 의해서 이러한 많은 토기들을 부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토기들이 이렇게 묻혔다가 오늘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고, 그 발굴된 토기들은 다시 많은 연구를 거쳐서 우리 하만박물관의 전시장에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이 하만의 그 아라가야라는 것은 이러한 토기들 중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토기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가야 토기의 가장 그 이 기본 전통을 잘 유지를 하면서 최고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하만의 아라가야 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아라가야 토기는 4세기대의 토기는 4세기 토기 나름대로 멋집니다.
그리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잘 익었습니다. 토기 가마에서. 그리고 5세기, 6세기에 들어서면은 아라가야 토기가마 다시 웅장해지고 그 속에는 아라가야의 당시에 이 가야 사회에서 누렸던 지위라든가 대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 중에 가야 토기는 우리가 김해의 금강가야, 고령의 대가야, 고성의 소가야 이렇게 하지만 함안에는 함안 아라가야라고 하는 특징적인 그 토기들이 있습니다. 아라가야 토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의아해해서 뭐 어떻게 설명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아라가야 토기는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아라가야 사람들이 이 함안에서 만들었던 토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함안의 흙으로 함안의 사람들이 아라가야의 그 이 사회생활의 그 문화를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형태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만든 것이 아라가야 토기입니다. 그래서 아라가야 토기는 우리가 지금 연구자들이 느끼는 아라가야 토기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는 아라가야 토기 양식이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쉽게 봐서 함안의 아라가야 토기는 불꽃무늬 문양이 있는 불꽃무늬의 저 이 투창이 달려있는 토기 하면 누구도 함안 것이다 라고 모두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게 멋집니다. 멋지기 때문에 우리는 함안 아라가야 토기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그 불꽃무늬 토기뿐만 아니고 대형의 기대 또는 그 아기자기한 컵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하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수장고로 잠시 자리를 옮겨서 함안의 아라가야 토기의 진품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료들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최근에 발굴된 마리산 고봉군 45호분과 13호분의 자료들을 좀 모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그 이 전시되어 있는 이 토기들은 함안의 아라가야에서 생산되는 아라가야 토기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막 일부 조금씩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토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데 가서 여기 있는 토기들과 비슷하거나 그런 것들은 함안의 아라가야 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라가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꽃무늬 화염문 토창이라고 하는 이 토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세 점의 이 토기입니다. 화염문 토창은 1500년 전 아라가야 사람들이 사랑했던 문양, 투창이죠. 이 투창은 이렇게 상징적인 그 문양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토기를 구울 때 안과 밖이 고루고루 구워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즉 이 사이로 열이 통할 수 있도록 해서 토기가 아주 단단하게 잘 익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화염문 투창 토기 중에서 이 두 점은 이 토기는 위에 뚜껑이 있는 우리가 말하는 뚜껑 있는 고배이고요. 즉 요즘 굽다리 접시라고 하죠. 오른쪽은 뚜껑이 없는 무게식의 굽다리 접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토기들은 용도가 대부분 의례, 제사 등에 사용되었던 그런 용도고 실생활에도 사용되었다는 것은 발굴 때 나오는 이 투기석에 있는 여러 가지 고기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사용되는 기능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음 토기나 지금 볼 수 있는 이 토기들입니다. 투창이 조금 전에는 불꽃무늬였는데 이제 보니까 네모났습니다. 그죠? 네모났고 두 개가 이렇게 일렬로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신라와 가야의
토기를 구분할 때 신라 토기는 이 두 창이 서로 엇갈려 있는 거고 가야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형태로 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고 신라 토기는 이 다리가 그냥 쭉 일자로 있는데 가야의 토기는 나팔 모양으로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그 앞시기부터 가야에 있어 왔던 그런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그것을 이 하만의 아라가야가 가장 잘 유지하고 이어져 가고 있다고 보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 앞에 있는 우리가 아기자기한 이 컵 이들입니다. 이 컵들 중에 보면은 아라가야의 고분들에는 이 컵들이 꼭 발굴됩니다. 고베, 뭐 기대, 단지 등도 있지만 이 컵들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손잡이가 문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요런 이렇게 고사리처럼 이렇게 말린 것도 있고 이렇게 붙인 것도 있고 이것도 판처럼 이렇게 해서 붙인 것도 있고 요 정도 우리가 컵이나 이런 것들이 잔이 다양한 손잡이 형태가 있듯이 1500년 전 그때의 아라가야 사람들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것을 만들어서 즐기고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 있는 게 우리가 보면 컵이 달리면서 아주 멋스러운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고분 속에서 약 1500년 정도 있다가 나왔더니 일부 뭐 파손도 했습니다만은 그 원래의 그 의미는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에 보는 것이 다리가 달려있는 이런 단지 하만에서 볼 수 있는 하만에서 생산된 하만 사람 아라가야 사람에서 만들어진 아라가야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게 그릇 받침입니다. 이 그릇 받침의 특징이 보면은 이 안에 커다란 단지가 하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단지가 들었고 단지는 다시 또 뚜껑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한 이 조합을 이루는 그런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이 고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격자 문이라고 하는 비스듬하게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끄어서 이런 문양이 한 단, 두 단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다리에 보면은 우리가 이 흔히 콤파스 문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구멍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원이 점이 있고 동그랗게 만드는 이런 특징적인 콤파스 문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대형 그릇 받침이고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것도 역시 아까 같이 이 사격자 문이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대형 그릇 받침인데 이 그릇 받침과 이 그릇 받침은 조금 틀려 보이죠? 이 그릇 받침은 어쩌면은 토기 중에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그런 자료입니다. 이 위에 역시 조그만한 단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은 하만에서 지금 보면은 이러한 그 그릇 받침을 출토되는 고분은 적어도 왕 된다. 즉 토기로 보면은 이것은 조그만한 고분에는 출토되지 않고 왕이나 아주 그 유력한 그 이 귀족들이 이러한 큰 그릇 받침을 부장한다고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토기들은 표면 색깔이 약간 검은 계열의 빛을 띠면서 여기에 살짝 그 유약이 흘러내린 것 같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1500년 아라가야에서 거의 130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잘 구워낸 그런 토기의 특징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이 색깔이 약간 검은색 계열이 아니고 밝은 회청색 계열이 됩니다. 그러한 그 온도가 나오는 것은 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은 조금 늦은 시기이지만 지역적으로는 대가야라나 이런 쪽에는 주로
회청색 계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만에는 대개 검은색이 조금인데 하만에도 6세기 정도에 늦어져 가면은 이제 조금 밝은 회청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만의 아라가야 토기는 점차 발전하면서 크기가 조금 낮아지기도 하고 색깔이 밝아지기도 하고 이 화염문 투창의 그 모양도 변하는 듯 시기에 따라서 유행이 조금씩 변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발굴하는 그 유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기에 담겨져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형태적인 특징이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보여주고 그것이 곧 그 시대의 역사를 오늘의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라가야 토기가 이러한 그 어디에 많이 유통되고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이러한 중요한 점도 있지만 우리 하만 아라가야에서 이 아라가야 토기 1600년 전에 이 토기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가마라고 하는 것, 토기를 생산했던 가마가 있고 또 거기서 생산된 토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만의 천재산 일원에 있는 법수면 그 일대에는 총 18곳에 아라가야 토기 가마가 발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또 토기들은 여러 종류의 토기들이 법수면 황살이라든지 유네리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자, 이 토기들은 1600년 전에 이 하만에서 생산이 되다가 1500년 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뀌는 과정에 일어난 큰 이야기 하나가 우리나라와 일본, 즉 가야와 외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토기 문화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 서로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 여기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아라가야의 이 당시의 도질 토기는 이 이후에 30년 이후에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토기가마, 대표적으로 일본에는 세무라 유적군이라고 해서 대규모 토기가마가 있고 또 이 신당 유적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우지시가 유적 등 오사카 남부 일대의 그 여러 곳에서 우리의 그 아라가야 토기의 보다 30년 늦은 시기의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토기들이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토기들은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뭐 일부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죠. 그냥 가야 토기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만의 아라가야 토기 1600년 전 토기가 왜의 일본에서는 이것을 초기 수액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개 4세기 말 5세기 초경에 만들어진 초기 세기, 즉 일본에서는 우리의 그 가야 토기를 가야 토기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일본에서는 수액기라고 부르는데 그 수액기 중에서도 처음 출현하는 수액기를 초기 수액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초기 수액기하고 아라가야의 이 토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재질적으로도 유사하고 형태적으로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었던 기술적인 것들을 유사합니다. 최근에 천재산 일원에서 발굴된 우거리 토기 가마들하고 일본의 스에무라를 비롯한 그 가마군에서 나온 가마의 그 구조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 두 곳이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하만의 우거리를 비롯한 천재산 일원의 토기 가마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 이 공장군이죠. 쉽게 말해서 대규모 토기 생산 공장의 그런 집적된 생산 능력하고 일본 스에무라의 그 능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야의 도질 토기가 외의 초기 세기의 생산과 그 기술 형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렇게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부터는 하만 마리산 고분군 출토된 아라가야 상영 도기 또는 우리가 아라가야 토기라고 부르는 다섯 점이
보물로 지정된 소식을 접하고 그 보물들을 좀 더 자세히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구조가 어떠한지 이러한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만 마리산 고봉원에서 알아가야 이 토기 다섯 점이 보물로 지정된 데 우리 박물관이 보물 보유 수량이 갑자기 늘어나서 엄청난 박물관이 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는 하만 박물관에서는 지금까지 생겨난 많은 유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말로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는 분들 지난 뉴스에 보니까 이 뉴스가 5세기 초 알아가야 급성장 시기 최고 지배자 고분서 출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뉴스에 가야 시대의 화려하고 독창적인 독이 제작 기술의 정수 제일 높은 자리다 그죠? 정수로 평가된다 이렇게 된다. 자, 한 점씩 한 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집 모양 독이라고 이렇게 보물 지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독이 고고학적으로 도질 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체적으로 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집 모양 독인데 여러분들 이 집 모양 이 독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옛날에 이런 집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발굴된 여러 내용을 보면은 이런 집을 우리는 고상식 가옥이라고 이렇게 아래쪽에 아홉 개 정도 이렇게 다리가 쭉 받치고 있습니다. 그죠? 받치고 있고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주둥이 하나 있죠. 그죠? 또 저 위에 또 아가리 부분인데 이 집 모양 도기의 가장 큰 당대의 그 만들게 된 목적은 쉽게 말해서 주전자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당대의 그 의례에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전자로 해서 저 위쪽으로 술을 붓고 이 앞에 이렇게 주전자 주머니에서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술입니다. 자, 자세한 구조를 제가 이 두류문화재 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하고 보고서 낸 그 내용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그 아래쪽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아마 지금 발굴되고 있는 고상식 가옥의 다리들을 쭉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있는 이 아가리 부분에 우리는 이 도기의 본 용도에 맞게 이쪽으로 술을 붓고 이 입구 주전자 주둥이 같은 이 부분으로 주전자의 기능을 하는 그런 상태. 요 구멍 보이시죠? 그죠? 구멍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집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는 것이 이 벽면에 보면은 벽면에 빗장을 긁고 둔태를 달았던 이중 빗장을 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즉 이 고상가옥의 집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빗장 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었다 하는 것을 알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지붕을 한번 보십시오. 지붕에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지붕을 하면 영을 이우고 이렇게 쇠끼로 이렇게 연결하고 하시고 그 부분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에 돌아가면서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당대 1500년 전에 그릇들에 잘 표현되고 있는 마름모꼴형의 이러한 그 이 선들을 다 이어놓는 그런 겁니다. 그러고 이 전체적으로 이 집 모양 도기가 만들어져 있는 색감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리고 구워져 있는 질감 등을 볼 때 당시의 그 이 토기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도기들이 45분이라는 이 고분에서 여러 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집은 또 한 점이 더 있습니다. 이 다른 한 점은 앞에 본 그 집 모양 그 도기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 비어져 있습니다. 즉 지붕이 없는 거죠, 그죠? 지붕이 없는 것이 왜일까? 정확하게 보시면은 저 빗장하고 이것이 이중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 그 기둥 그 옆에는 연목 뭡니까?
기둥들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표현되고 밑에 받침대도 표현되는데 지붕이 없습니다. 지붕. 지붕이 없는 이게 제작 과정에 이러한 그 집 모양 도기들은 각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서로 접합합니다. 접합하는 과정에서 다 접합하지 않았던 건지 주둥이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아까 보았던 집 모양 도기와 똑같이 있었을 건데 그 연주는 지금은 딱 뭐라고 단정 지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텐데 어쨌든 집 모양 도기가 지붕이 있는 것 한 점, 지붕이 없는 것 한 점 이렇게 두 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 점만 나와도 세상이 놀랄 일인데 지금 두 점이 나왔습니다. 이 집 모양 두 점이 놀랄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새로운 사실입니다. 이 사슴 모양 뿔자는 하만 아라가야에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랫부분을 보십시오. 앞면이 있습니까? 아랫부분 우리가 화염문 토기, 불꽃무늬 토기, 화염문 투창 뭐 여러가지 이야기되고 있는 하만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우리가 문양이죠. 그죠? 하만 박물관에 들어오는 입구에 떡하니 우리 하염문 불꽃무늬 토기가 이렇게 맞이하듯이 이 사슴 모양 꿀잔에는 이 또 하나의 즉 이것이 하만산 하만에서 만들어진 하만 아라가야 사람에서 만들어진 아라가야 토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사진들은 보겠지만 제가 구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뿔잔이 위에 있는 것은 뿔잔은 통상 큰 제사나 어릴 때에 서는 그 뿔잔입니다. 뿔잔이 이렇게 있고요. 이 뿔잔 그 아래에 있는 이 사슴. 사슴의 이 눈매는 그 위치를 달리해서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사슴은 놀라 도망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사슴의 얼굴이 있고요. 이 몸통은 이 안에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제일 끝부분에 꼬리 부분을 보면 꼬리가 몽창하게 이렇게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부분은 굉장히 이 탐스럽고 멋진 사슴. 1500년 전 아라가야의 사슴들은 참 이 통통하니 살찌고 예뻤습니다. 그게 그대로 잘 표현되었습니다.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이 대각이 있습니다. 이 사슴 모양 뿔잔은 아까 말했듯이 뿔잔, 사슴, 대각 세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 붙였고 사슴 자체도 몸통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 CT를 찍어서 그 내용을 살펴본 발굴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토기는 하만을 상징하는 그런 1500년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앞으로 널리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또 아라가야의 문화를 잘 보는 그 토기였습니다. 배 모양 토기입니다. 하만에 배가 있었을까요? 이 배가 구조적으로 보면은 현재 선박 전문가들 물어보면은 이 배는 큰 항해를 하는 그런 배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륙인데 내륙에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배 이 난간에 보면은 돌기처럼 튀어오르는 게 한 열 군데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즉 노를 열 개가 달렸었다는 거죠.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열 사람 정도가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배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물건을 실어서 우리 하만 일대에 공급하고 했던 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만이 지금과 똑같은 1500년의 모습일까요?
최근 그 지질학적인 조사라든가 우리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함안천 하류 난강 일대 법수 저 일대의 상당 부분은 물이 들어와 있었다. 바닷물이 밀려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어떤가 홍수 때에는 여기에 물이 잠겨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함안 대산에 가면은 동네 이름 중에 배닝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고개처럼 나지막한 거기는 예전에 배가 넘어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은 차가 넘어 다니죠. 그 말은 뭡니까? 과거 언제 이 함안 땅에는 배가 이렇게 넘나드는 고개가 있었다는 것이 전해져 오던데. 그런데 실제 이 배가 발굴된 겁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추측건데 천재산 이런에 있는 토기들을 생산했던 것들을 싣고 마리산으로 담아왔던 큰 우리가 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마는 이 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함안의 아라가야 근역이라고 하는 마산 현동에 또 다른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구조가 조금 틀려요.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는 그 배는 현동이 바닷가에 있듯이 해안의 바다를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배라고 합니다. 이 두 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마리산 45분 나온 배는 많은 물건을 싣고 이동했던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때 과연 그랬을까 싶지만은 함안에 난강에서 함안천으로 광려천으로 배들이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보물입니다. 자, 다음은 등자 모양 도기입니다. 전체가 약간 일부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등잔형 토기 등을 불리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요 등잔인데 잘 보면은 이 촛대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정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 등잔형과는 조금 형태를 달리하는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45문에서 다른 보물들하고 함께 나왔을 뿐만 아니고 실제 토기의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똑같이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함안의 역시 또 하나의 이 자랑이 이 등잔형 도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능은 같습니다. 그죠? 제일 중앙에 술을 붓는 아가리가 있고 다섯 개의 우리가 다시 등잔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아마 의뢰용에서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 등잔 또는 촛대로서의 기능과 술을 부어서 다시 따른다고 하는 뭐 실제 안 따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능을 하는 정말 멋진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함안 마리산 45분에서 상형도기 일괄 다섯 점이 보물로 지정되는데 함안에는 이전에 이미 정말 아라가야를 상징하는 보물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수레바퀴 토기라고 부르는 이 토기의 구성이라든가 제작 기법이나 표현된 것들은 우리 함안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다리 부분, 아라가야 토기의 전형적인 그 제작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바퀴는 함안이 그 원조입니다. 최근 남원 청계리 고분군에서 이 수레바퀴의 그 두 개가 나왔는데 부서졌지만 우리 함안의 것들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청계리 고분군 자문회의 때 가서 이 자료는 함안 아라가야에서부터 전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렇게 보고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꼭지에 보면은
가야의 우리가 이 개오리 모양에 달린 것 두 개가 달렸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 보물도 하만을 대표하는 상형 도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이 하만 아라가야의 흙으로 빚은 아라가야 문화유산, 우리가 흔히 토기로 불려지고 또 요즘 이 도질 토기, 독이라고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좋은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등 언론의 기사를 보면은 가야 토기 생산, 하만 우거리 토기 가마군 경남도 기념물 지정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고대 토기의 생산과 유통을 밝힐 중요한 유적이다. 그리고 또 도의 가야 역사 문화권 정비 핵심 유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은 하만 우거리 토기 가마군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의 초기 세계의 기술과 그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생산 시스템이 이 하만 우거리 토기 가마군으로부터 전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만군에서는 가야 토기 생산 유적 중에서 가장 규모도 크고 또 역사적 의미를 가진 이 하만 우거리 토기 가마군을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모든 분들이 하만 우거리 토기 가마군의 사적 지정을 통해서 우리 하만 아라가야의 토기 생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외의 토기 문화의 그 성립과 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사적 지정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